0697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SR 제강입니다. DSR 제강은 동사는 와이어로프 및 경강선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1년 9월 1일 설립되었으며 2003년 1월 28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함. 동사가 영위하는 선재 산업은 타 품목과 달리 전량 선재 가공 업체에 가공되어 2차 가공 공정을 거친 다음 강선, 스프링, 와이어로프 등의 최종 제품으로 생산됨. 동사 추정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22년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약 28% 수준. 기업 개요 대시 와이어로프, 경강선 등 선재 가공 제품의 생산 및 유통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전라남도 순천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주요 원재료인 선재, 와이어라드는 주 포스코로부터 조달하며 최종 수요처는 건설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등임. 대시 국내 선재 2차 가공 시장은 약 15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완전 경쟁 시장으로 와이어로프는 고려제강, 만호제강, 영흥, 동사 등이 생산하고 있음. 재무 대시 국내 건설 투자에 부진해도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로 주력 와이어로프 수요 및 판가 상승, 운송 용역 수익 증가, 폐선 외 부산물 수익 역시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율 하락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법인세 증가하였으나 외화환산이익 증가와 지분법 수지 개선 등으로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국내 건설 투자의 감소세 지속과 자동차 산업의 낮은 성장세, 기계산업의 생산 감소 등으로 와이어로프, 경강선 등 수요 부진하며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5월 15일 기준 장마감 DSR 제강의 시가총액은 72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DSR 제강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967위입니다. DSR 제강의 상장 주식 수는 1440만 주입니다. DSR 제강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DSR 제강의 퍼은 2.4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4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3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00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71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009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9배, 12,71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2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5번지억 원, 43억 원, 26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3번지억 원, 76억 원, 289억 원입니다. DSR 제강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1번지 67%이고 유보율은 2424.9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9.35이며 전일 대비해서 3.93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4.53이며 전일 대비해서 7.90 마이너스 0.9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